이제 두 번째 컨셉인데요. 약간 화보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약간 소녀 같은 정말 러블리한 느낌의 블러셔를 표현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보통 크림 블러셔 혹은 라이닝 컬러라고 부르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시중에서 구하기가 예전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컬러 타입의 크림 블러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조금 더 정말 화보스러운 느낌의 소녀소녀한 느낌의 여리여리한 느낌의 블러셔로 표현이 가능해요. 흔히 얘기해서 가루 타입의 제품을 이용해서 블러셔를 많이 했을 텐데, 가루 타입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은 크림 블러셔나 쿠션 타입 블러셔나 뭐 틴트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텍스처를 레이어드 그 질감 처리를 계속 덧발라가지고 좀 은은하면서도 오래가는 블러셔를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만으로 그런 블러셔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진해진다거나 약간 좀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터보스럽게 표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크림 블러셔를 좀 칠한 컬러가 있어요. 이거와 약간 이런 노란색 블러셔를 섞을 거예요. 거의 새 건데. 이거 되게 비싸.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건 국내에 없어, 지금. 이게 다 블러셔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블러셔로도 활용할 수 있고, 립으로 발라도 되고, 뭐 아이섀도우로 써도 되고, 다양한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거를 오늘 표현하려는 건, 약간의 상상을 해봐요. 캘리포니아에 되게 건강한 햇빛을 받고, 자란, 되게 말괄량이면서 되게 건강해 보이는 소녀. 약간 이제 막 오렌지를 딸것 같은 느낌, 뭔지 알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에. 이제 이런 게 실제로 화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여자 아이돌들이 진짜 많이 해요. 혹시 웃어보세요? 웃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살짝 위에 햇빛 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아령 블러셔라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코를 끝에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면서도 말괄량이 같으면서도 머리카락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살짝은 얼룩져도 되거든요,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브러쉬에 균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한 티가 나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 살짝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되게 쉽죠? 근데 크림 블러셔의 또 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거 아니고 단점은 이 유분감으로 인해서 피지나 유분이 올라왔을 때 얼룩진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잘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런 동일 계열의 블러셔, 가루 타입 블러셔 한번더 얹어주게 되면 색감도 훨씬 은은하면서 오래 가요. 근데 중요한 건이 크림 블러셔가 올라간 위에 바로 이 가루 타입이 올라가게 되면 색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투명 팩트와 섞어서 발라주면 색감도 완화되면서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아령 블러셔 모양은 약간 일부러 불규칙적으로 너무 정말 이렇게 바르기보단 톡톡톡톡 찍어가지고 일부러 약간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아이돌 가수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약간 좀 특이한 걸 요즘에 개성시대잖아요. 얼마든지 예쁘게 할수 있어요. 옛날 사람이라. 갑자기 X세대 나오고 말이야. 그만하자. 나중에 또 편집 이상해서 나 나쁜 사람 만들어라. 자, 봐봐요. 어때? 볼터치가 재밌어, 느낌이. 약간 술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맞아. 약간 이렇게 웃었을 때 살짝 뻥긋 올라오는 부분 살짝 있죠? 이게 되게 예쁜 부위예요, 이게. 이게 웃으면 되게 예쁜 부위. 그리고 여기에 주근깨도 살짝 있으면 더 좋은데, 주근깨는 지금 평상시에 솔직히 주근깨까지 막 그리고 다니기 부담스럽잖아요. 이따 화보할 때는 몇개 상황 봐서 좀만 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잘 어울릴 만한 메이크업으로 눈썹이 지금 모발이 굉장히 오렌지빛, 오늘 염색했죠? 그랬고 굉장히 밝은 오렌지빛인데, 눈썹 컬러도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제일 밝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줘요. 결방향대로 만들어주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쓸어주고, 자, 그 다음에 펄이 들어간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조금 더난 하고 싶다. 정말, 그럴 땐, 이런, 아까 했던 크림 블러셔를 스크류 블러셔 붙여가지고, 컬러를 입혀주게 되면,
훨씬 더 밝은 색깔의 눈썹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을 너무 많이 하면 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면 어때요? 차이 느껴져 보이죠? 네. 느낌이 훨씬 더 좀 여리여리해지고 스웨덕의 느낌이 들죠. 자, 이제 립 바를 건데요. 보세요. 립은 신상. 처음 쓰는 거. 새 거. 신상 좋아하고. 립 쓰는 거. 명품 좋아하고 신상 좋아해. 화장품. 자, 입술을. 얘는 약간 누디한, 이게 펄라리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 아무튼. 누디한 코랄 핑크 정도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정말 예뻐. 근데 립 컬러는 솔직히 크게 난 상관없더라고. 립 컬러는 본인이 발랐을 때 자신감인 것 같아. 딴 건 몰라도. 립 컬러가 예를 들자면 나는 뭐 꼭 고정관념이 틀어박혀서 핑크만 발라. 나는 코랄만 발라. 나는 뭐 이런 피치만 발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러를 꽂히는 것보다는 립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블러셔가 지나치게 핑크인데 입술이 또 지나치게 오렌지로 간다던가 블러셔가 포인트가 너무 진한데 입이 뭐 버건디나 레드 되게 딥한 컬러 간다던가 이렇게 부딪히는 컬러는 쓰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블러셔가 여리여리한 오렌지 되게 좀 화사한 오렌지인데 립은 약간 핑크빛이지만 둘 다 여리여리한 컬러니까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톤을 잘 맞춰서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포인트가 톤. 눈이 좀 날카로워 예리해져. 그래, 이런 컬러 바를 때 주의할 점은 개인적으로 지난 저기 촬영 때는 립을 굉장히 풀립을 진하게 진하게 발랐잖아요. 근데 이런 컬러 바를 때 이렇게 뭉개듯이 발라주면 그래야지 컬러가 아주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화보를 할 때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쓰진 않아요. 오래 쓰는 물론 사람들도 있고 오래 쓰는 컨셉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화보 되게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딱딱 찝어서 바꿔주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활용을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나한테 맞는 메이크업으로 가끔씩 좀 특이하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빠르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핑크, 코랄 핑크 해서 바르고 그 위에다가 살짝 느낌을 얹어줄게요. 이렇게 색깔이 다른 제품을, 여리여리한 제품을 이렇게 섞어서 바르게 되면 컬러가 약간 레이어드 되면서 되게 독특한 컬러가 살 나오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재밌죠? 지금 보면 아까 레드립이랑 느낌이 확 달라졌죠? 같은 모델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재밌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컨셉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잔머리를 이용한 팁을 쓸 건데요. 멋있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굉장히 좀 어리고 말갈량이 같은 느낌 표현할 때는 보통 웨이브의 느낌? 좀 곱슬곱슬하고 약간 땀에 젖어있는 그런 느낌들이 곱슬이 오기가 굉장히 어려 보이니까 지금처럼 곱슬이 많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고데기? 이런 고데기나 아니면 좀 작은 동그란 고데기 있으면 그런 거 써줘도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번 시간이랑 좀 연결되는데 앞에 정말 1cm 정도만 똑같이 빼놓으세요.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그냥 얼굴 라인에 붙어있는 이런 잔머리들 있잖아요. 요거를 빼주고 나머지 다 묶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얼굴 라인에 있는 1cm 정도만 최대한 짧은 머리들만 잡을게요. 보통 이런 머리를 할 땐 굳이 많은 양의 앞에 잔머리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귀는 고무줄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냥 묶을 때는 그냥 가볍게끔 묶으세요. 뒤통수가 동맹들 없으니까 이렇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손을 빼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굳이 뭐 뒤쪽을 드라이기를 한다거나 볼륨을 살릴 필요 없이 그냥 검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면 가볍게 그러면 굉장히 내추럴하게 뒤에 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륨 살아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고데기로 가까이서는 말면 돼요. 끝까지 그리고 잔머리는 항상 양이 적어야지만이 잔머리처럼 보이니까 동양인들은 보통 잔머리가 없으면 워낙 많은데 많이 잡게 되면 굉장히 잔머리 아닌데 억지로 잔머리만 좀 보거든요.
그냥 그런 것만 조리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 사이에요, 제가. 욕하는 사이. 거의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엠블랙 친구들 때부터? 10년 동안 인용당했죠, 거의. 약간 돈 안 받고 무임금으로 일하는? 보통 이 정도면 해놓고 끝내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분위기를 좀 바꿔주고 싶다 싶으면 이 머리들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때도 완성되지 않은 단계를 할 때는 이런 핑클핀 이런 걸 중간중간에 써줘도 좋거든요. 이런 집게핀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중간에 내가 잡고 싶은 라인에다가 하나 꽂아놓고 중간에 다시 하나 꽂아줘. 지금 조금 러프하게 좀 가볍게 잡아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라인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잔머리 느낌 좀 더 많이 나는 보통 동양인들이 두피에 붙어있는 딱 붙어있는 잔머리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살짝 잡아놓고 집에서 쓰는 왁스나 그런 걸 살짝만 발라줘도 좋아요. 약간 이런 걸 하는 건 보통 그런 거 어려우려고. 그리고 집에도 흔히 쓰는 스프레이들이 있는데 약간 세팅력 약한 스프레이들은 볼륨감이나 이런 질감들을 만들 때 좀 더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액체로 되어 있는 스프레이들은 완전 고정시켜줄 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만 한번 뿌릴게요. 이렇게 강하게 말아놓고 너무 땡글땡글하다 보고 싶으면 그냥 손으로 다시 살짝만 늘려줘도 돼요. 살짝 이렇게 늘려주면 약간 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가운데 쪽으로 잔머리가 떨어지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앞머리가 있는 분들도 약간 삼지창 머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눈이 강조돼요. 조금 더 완성된 느낌은 화보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